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들 구황사 배용표 탐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 이유는요, 공무원 9급 그리고 지방직 7급에 대한 국어 학습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2023년 9급 공무원이나 아니면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국어와 관련된 학습 전략을 확실하게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무원 국어가 어떻게 구성된 과목인지를 아시면 분명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국어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개괄 설명을 해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칠판을 봐주시면요. 먼저 공무원 국어는요, 문법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말 그대로 국어 문법입니다. 그리고 비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설명문, 논설문 있고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학 영역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학입니다. 뭐 시, 소설, 뭐 고전시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휘 한자와 관련된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총 20문제인데 그 중에 문법은 보통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요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극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한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보다 보통 여기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2022년 국가직 9급에서도요, 5문제, 뭐 또는 보기에 따라서 6문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6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갔죠. 보통 여기에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보통 적게는 7문제, 많게는 9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보통 요 안에 들어가고 극악으로 많이 나오면 10문제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보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문법처럼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휘는 1문제에서 2문제, 어휘 한자는 이렇게 1문제에서 2문제, 요 정도가 출제된다. 요 정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문법 문제는 주로 어떤 영역에서 많이 출제가 되냐, 좀 말이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적어보면, 의문론이라는 게 있고요, 형태론이라는 게 있고요, 통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론 문법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 의문론은요, 쉽게 얘기해서 자음 모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와 관련된 파트인데 자음 모음부터 배운다. 그리고 형태로는 뭐가 동사고 뭐가 명사고 이런 거 배우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통사로는 문장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론 문법이고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어 사정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이 소위 얘기하는 뭐냐, 어문 규정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문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말 그대로 맞춤법 다루는 거고요. 표준어 사정 원칙은 표준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 표준 발음법은 발음과 관련된 뭐가 올바른 발음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기타 뭐 다른 영역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언어 예절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것도 사실 어문 규정에 속하는 거긴 하지만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로마자 표기법, 뭐 문장 보호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고전 문법이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제가 기타로 한번 넣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이 되는 건 이론 문법과 어문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이론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독해 비문학이라는 걸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론 비문학은 비문학과 관련된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호유와 토론의 차이라든지, 오늘 이 오류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지, 아니면 의도확대의 오류인지, 연역법인지, 귀납법인지, 아니면 뭐 공손성의 원리에서 뭔지, 막 이런 것들 지금 언뜻 들으셔도 잘 뭔지 모르시잖아요. 이 말은 뭐다? 지식적으로 안 배우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지식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론 비문학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읽고 푸는 독해 비문학이 있습니다. 설명문, 논설문 그런 느낌의 글들 읽고 근거 찾으면서 문제 푸는 유형인 독해 비문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파트도요. 이론 문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독해라는 표현보단 이런 표현이 좀 더 적절합니다. 감상 문학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론 문학은 말 그대로 이것도 문학인데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게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문학과 관련해서도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출제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뭐 그 안에는 요즘에 뭐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문학사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식적인 부분, 뭐 작가와 관련된 지식, 작품과 관련된 지식과 관련해서 일부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론 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상 문학은 말 그대로 작품을 감상하고 문제를 푸는 문학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낯선 작품을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유형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론 문학과 감상 문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어휘 한자는요. 사자성어 그리고 한자어인데 두 글자 한자어예요. 두 글자 한자어. 이번 2022년 국가직 9급에서는 해결이라고 하는 한자를 냈고요. 그게 풀 해자에 결정할 결자라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게끔 출제했던 게 요 한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두 글자. 두 글자와 관련된 한자어들로 출제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의 시험 영역입니다. 요 내에서 요 정도 문제 구성을 보이면서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과 관련된 학습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 말씀을 사실 더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 부분은요. 기존의 기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험들이 요렇게 출제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물론 기존의 방향대로 2023년에도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높죠. 기존에 그렇게 냈으니까 기존대로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살짝 유형이 바뀐 그런 모습으로 2023년에 국어시험이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저는 그걸 트렌디 유형이라고 한번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트렌디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요. 작년 2021년까지는요. 사회, 뭐 과학 이런 과목들을 봐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과목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를 기본으로 하고 사회나 과학, 뭐 수학 이런 것들 시험을 보면 직렬에 상관없이 내가 보고 싶은 직렬을 그 다섯 과목으로 구성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사회, 과학, 수학 이런 소위 얘기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울 법한 이런 과목은 시험에서 빠졌거든요. 대신에 그 직렬과 매우 유관한 행정학, 행정법, 세무직이다 그러면 뭐 세법, 회계학 이런 식의 과목들이 고정돼서 다섯 과목을 채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에다가 각 직렬에 걸맞는 전문 과목 두 과목으로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꿨냐? 그 전공 과목 두 과목은 왜 중요하냐? 우리 학생분들이 공직에 가셨을 때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필요한 과목이고 지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무직 공무원인데 세법, 회계학 이런 거에 대한 베이스 없이 그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부분에서 과목이 개편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국어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런 흐름과 트렌드에 비춰본다면 국어 역시 변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변한다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실용성 있게 변할 것이다. 즉 마치 세법, 회계학처럼 학생분들께서 공직에 가셨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느낌으로 국어 시험 방향이 바뀔 것이다. 시험 방향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공부를 그 방향에 맞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방향에 맞게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실용적인 부분과 관련한 국어 지식이 여러분들이 쌓이신 상태로 공직에 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게 언제부터 바뀔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고요. 올해 바뀔지 내년에 바뀔지 후년에 바뀔지 그 뒤에 바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정확한 그 해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건 지금이 그 변화의 후보에 들어가는 여러 해들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하다. 2023년이 그 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학습 전략 또한 사실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기존의 방향으로 기출이 될 경우에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방향, 그 전략과 플러스 혹 트렌디하게 바뀌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해야 될 노력, 그 학습 전략,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각 영역들을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문법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요. 우리가 기존에는요,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그리고 이런 어문 규정이 출제가 됐는데 사실 이 표준어 사정 원칙은 요즘에 많이 출제된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지양되고 있던 출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표준 발음법은 너무나 중요한 영역인데 사실 얘는 뭐랑 겹치냐? 거의 대부분이 요거랑 겹쳐요. 의문론이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따로 완전히 독립되게 떼기보다는 이 표준 발음법과 의문론을 하나의 범주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요 두 가지가 빠지죠. 빠지게 되면 메인이 뭐가 되냐?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의 한글 맞춤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공부는요, 요 네 가지의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기존 문법 공부예요. 제 수업도 그 방향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학생분들께서 그렇게 실제 공부를 해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때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적,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요 한글 맞춤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하고요. 또 한글 맞춤법만의 어떤 이론 또는 암기해야 될 부분을 암기해 나가는 게 요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대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당연히 그 흐름의 베이스에 맞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겠죠.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거기다가 한글 맞춤법을 우리가 배운 개념 바탕으로 적용하면서 그리고 플러스 한글 맞춤법만의 플러스 알파를 흡수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대로 공부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렌디하게 바뀔 수 있다. 그죠? 트렌디 유형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럼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트렌디 유형의 포인트 단어를 뭘로 말씀드렸냐면 실용성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실용적인 건 뭐고 실용적이지 않은 건 뭐냐 했을 때 사실 팩트적으로 본다면 이론 문법은 전혀 실용적이지 않죠. 이 이론적인 문법 지식이 우리 모국어를 쓰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나요? 실용적으로? 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지금까지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의 문제 출제 비중이 꽤 높은 편인데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단 한 문제도 출제 안 되는 대신 어디로 에너지가 옮겨가냐? 이 부분으로 옮겨간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사정 원칙.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 학생분들께서 공직 현장에 가셨을 때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법한 건 사실 요거잖아요. 맞춤법. 이거하고 표준어가 뭐가 어떤 게 표준어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용적 차원에서 이 두 가지 강조되고 이 기타에서 끌어와야 될 트렌디한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 이것도 뭐 어문 규정에 사실 속하긴 하지만 외래어 표기라든지 외래어 표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뭐 이거 뭐 외래어 표기다 그러면 주스가 맞는지 아니면 주스가 맞는지
뭐 이런 식이다. 그리고 로마자 표기는 말 그대로 우리말을 로마자 알파벳으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규정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야 말로 진짜 공직가서 많이 필요하죠.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초메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가 플러스 언어 예절. 이것도 기타에 들어가는 건데 뭐 높임법이라든지 언어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님, 우리 관공서에서 손님을 응대하든 아니면 그 관공서 내에서의 어떤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실용적으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초메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의 한글 맞춤법의 에너지 엄청 쏟으면서 공부하는 게 메인이었다 한다면 요거에 대한 힘은 살짝 줄이고요. 살짝 완전 줄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트렌디하게 변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기존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짝 이 부분의 힘을 살짝 줄이고요. 그 남은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쏟아줘야 되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게 뭐 바뀐다는 보장만 있으면 사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버릴 위치는 안 돼요. 왜? 언제 바뀐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되 기존에는 좀 초서브로 뒀었던 이런 부분마저도 심도 있게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23년 강의에서는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데 효율성을 느끼실 수 있게 교환이나 교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집중학습을 이 메인과 함께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기존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좀 많이 뺐었어요. 그리고 초메인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강의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진행됐죠. 그런데 이 부분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강의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실제 공부를 그 방향대로 가셔야 혹 내년에 바뀌게 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으로 한번 가본다면 기존의 유형은요. 이론 비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토론이다, 뭐 아니면 토이다, 이거의 차이, 아니면 뭐 공손성의 원리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딱 들었을 때 저게 뭔 말이야? 라고 할 법한 그런 지식적인 부분, 이 이론 비문학이 출제되고요. 거기에다가 읽고 푸는 독해 비문학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이론 비문학은 기존의 유형대로 간다라면 이걸 배워야 돼요, 말 그대로. 이 이론을. 근데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이 이론이 많지가 않습니다. 엄청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강의로 치자면 몇 강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을 흡수하시면 끝날 영역이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 여기에요. 독해비우나. 읽고 푸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실력이 잘 안 늘거든요. 이거를 저는 수능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읽고 근거 찾고 뭐 주제 찾고 일치불일치 찾고 추론형 찾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무슨 뭐 한 달 뭐 아니면 뭐 두 달 이렇게 바짝 공부한다고 해서 실력이 막 갑자기 막 내 독해력이 확 늘어나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대로 가면 어떻게 갈 것이냐? 꾸준함이 정답입니다. 꾸준함.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데일리 컨셉으로 매일매일 컨셉으로 일주일 내내 그리고 몇 달 동안 반년 동안이에요. 정확하게는. 반년 동안 주 5일 매일매일 공부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교재가 딱짤 비문학인데 그런 교재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정말 데일리 컨셉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다. 그래야 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유형을 정리하셔야 돼요. 제석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비문학 유형이 한 2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20가지 내외가 돼요. 그 유형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각 유형에 걸맞는 접근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들이 이 독해 비문학 실력이 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수능형으로 데일리 컨셉으로 매일매일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다. 플러스 유형 정리를 통해서 그 각 유형에 맞는 접근법을 열심히 연습한다.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야 해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거 매일매일 하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짤 비문학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통해서 데일리 컨셉으로 무려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 있게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형정리와 관련해서는 기출 수업에서 여러분들께 그 유형을 분석해드리고 정리해드립니다. 플러스 심화이론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 심화이론이라고 하는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형 접근을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비문학 수능형 접근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을 해드리죠. 그런 걸 통해서 이 부분을 잡아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문학 기존의 유형대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게 트렌디하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 트렌디를 좀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좀 지울게요. 이 부분은. 만약에 트렌디하게 나온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역시나 포인트가 실용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필요한 독해 능력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필요한 독해 능력은 뭐냐? 단순히 설명문, 논설문을 읽어내는 그 독해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플러스 도표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프라든지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떤 자료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 제가 생각하는 트렌디한 비문학의 변화 방향은요.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공문서를 뭐 쓸 줄 아냐 이게 아니라 공문서를 말 그대로 문제 지문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공문서를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들도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소위 얘기하는 PSAT 유형 요 유형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PSAT 유형은요. 일반 유형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 유형은 이렇게 지문이 있고 밑에 문제의 선택지들이 있을 때 이 선택지들의 근거를 이 지문에서 찾는 게 일반 유형이고요. PSAT의 유형은 이 지문의 내용을 이 선택지에 적용하는 그 능력을 묻는 게 PSAT 유형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뭐 하여튼 이러한 유형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형인 설명문, 논설문 유형뿐만 아니라 이런 유형까지도 같이 문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인 우리 흐름, 기출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는데 플러스 여기에다가 트렌디하게 바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틈틈이 독해 연습을 해두면 손해볼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강의에선 교재나 교환들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연습이 진행되실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뭐 너무 막 에너지를 많이 쏟을 건 없지만 메인은 이거를 하되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습까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비문학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형이다. 그러면 역시나 이론 문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즘엔 거의 출제 안 되지만 뭐 문학사가 있을 수도 있고 작가와 관련된 작품과 관련된 어떤 배경 지식을 묻는 그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내는 문제가 일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배우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배우시면 되고요. 그럼 끝나요. 그러면 이제 감상문학 남는데 이 감상문학이 소위 얘기해서 여기로 치면 요 수능형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작품을 읽고 근거 찾으면서 문제 푸는 유형이 요 감상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이거랑. 데일리 컨셉으로 매일매일 낯선 작품 읽으면서 문제의 근거 찾는 연습을 해나가셔야 돼요. 이것도 하루 이틀 한두 달 연습한다고 해서 내 문학 독해 능력이 문학 감상 능력이 확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꾸준함이 정답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제 교재 딱짤 문학 있죠. 딱짤 문학에서 여러분들 또 몇 달 동안 데일리 컨셉으로 풀어볼 수 있게끔 문제를 구성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데일리 컨셉으로 연습을 해나가셔야 해결된다. 그리고 플러스 그것만 하면 안 되고요. 플러스 아까 심화이론에서 제가 수능형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비문학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심화이론에서 수능형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형 접근법 그 수업 플러스 알파 하셔서 이 감상문학 하는 방법을 더욱더 요령 있게 연습해 나가시면 매우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감상 문학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수능형 연습, 수능형 문제풀이 연습을 강조했죠. 근데 일단 플러스 사실 이것도 중요해요. 주요 작품 정리. 이 공무원 시험은요, 주요 작품 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2022년 국가직 9급도요, 다 주요 작품으로 출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요 작품 투성이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작품을 미리 잘 정리해 놓으면 사실 나올 작품을 미리 알고 시험 보는 거나 진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에듀윌 기본서 기준으로 문학 교재에 맨 뒤에 약 200여 작품의 주요 작품을 정리해 놨거든요. 그거를 2023년 데뷔시니까 아직 시간이 우리가 좀 많이 있잖아요.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다 그러면 현대시나 고전시면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읽었을 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가볍게 정리하시고, 이해와 감상 플러스 주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소설이다,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줄거리 가볍게 기억하시고요, 주요 인물 가볍게 정리하시고요, 이해와 감상 플러스 주제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주요 작품을 정리한다고 해서 막 우리 중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하듯이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라이트하게 하셔도 돼요. 라이트하게. 그래서 그 과정이 어쨌든 매우 중요하고 유효하다. 이렇게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문학 공부법은 이렇게 이론 문학 배우시면 되고요. 감상 문학을 수능형 플러스 주요 작품 정리로 공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얘도 트렌디하게 바뀐다면, 트렌디하게 바뀐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학 또한, 이 문학 영역 또한 비문학의 여러 재재 중 하나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학에서 설명문, 논설문도 있고 뭐 도표도 있고 뭐 아니면 공문서도 읽기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중 하나인 거예요. 문학 작품을 읽기 하는 거죠. 그 문학 작품 말 그대로 독해력을 묻는 문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낯선 작품을 여러분들께 일부러 주고 그 낯선 작품의 내용을,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주요 작품이 출제될 가능성은 물론 있겠지만 트렌디하게 바뀐다면 주요 작품은 최대한 지양되고요. 왜? 주요 작품을 출제해버리면 낯선 작품이 아니니까 학생들이 독해력으로 그 문학 작품을 읽어낸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미리 알고 있었던 꼴이 되니까 이 문학 작품을 읽어낼 수 있니라는 컨셉 유형에는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작품은 최대한 지양되고 낯선 작품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낯선 작품을 최대한 많이 정리하려고 노력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 연습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는 것이 곧 트렌디 유형의 문학 접근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 컨셉으로 일부러 주요 작품들 말고 좀 낯선 작품들 매일매일 읽고 문제 푸는 그 연습을 꾸준하게 해나가시고요. 플러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 이론에서 제시해드리는 수능적 접근법, 제가 수업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체화시킬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학도 마무리가 됐고요. 어휘 한자 같은 경우는 보통 사자성어와 한자어가 나온다고 아까 예고의 말씀 드렸죠? 이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요, 한자로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거양득이다 그러면 한글이 병기 안 돼 있고 한자로만 일거양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죠. 근데 이번 2022년 국가직 9급에서는 한글이 병기됐는데 꼭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기출을 보면 한글이 병기되어 있는 것보다 한글이 병기되어 있지 않고 한자로만 나온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비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일단 한글로 외우는 거예요. 일거양득은 무슨 뜻? 그냥 이렇게. 한자는 조금도 신경 안 쓰고요. 일거양득은 무슨 뜻? 이렇게. 그렇게 우리 에듀윌 기본서 기준으로 한 900여 개의 사자성어가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걸 먼저 외우는 거예요. 쫙. 외우고 그거를 몇 바퀴 돌리면 아, 일거양득은 무슨 뜻이야? 그냥 딱 나오죠. 이 수준이 됐을 때 어떡하냐? 한자로만 된 사자성어를 보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기존에 외웠었던 그 사자성어들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를 좀 표현이 그렇지만 때려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성어의 네 글자 한자를 다 안다라기보단 그 중에 포인트 될 법한 한자들 한두 개로 또는 뭐 두세 개로 아 이거 이런 한자가 이 위치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사자성어 중에 이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때려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매우 좋다. 어차피 한자어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사자성어를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 네 글자를 다 못 읽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한두 글자 또는 두세 글자 정도는 읽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자성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고요. 한자어 같은 경우는 우리 에듀윌 기본서 기준으로 본다면 총 10단계의 한자로 제가 구성을 해놨거든요. 스텝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러니까 1단계가 제일 쉬운 거고 10단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9급 기준이시다. 그러면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단 포인트가 1단계 외우고 2단계 넘어가면 2단계를 외우는 게 아니라 1, 2단계를. 그리고 3단계를 넘어가면 1, 2, 3단계를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적해 나가시면서 외우시면서 9급 기준으로는 9단계까지 그리고 7급 기준으로는 10단계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 그럼 정 안 돼도 7급 기준이신 분들도 좀 시간적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9단계까지는 꼭 하시고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기존의 출제 방향과 공부법인데 트렌디하게 바뀐다 해도 얘네는 크게 바뀔 거라 생각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향대로 공부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